오늘 아침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공기가 차갑습니다. 벌써 봄의 세 번째 절기 경칩인데 날이 풀리지는 않는 걸까 궁금한 분들 계시죠? 다행히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. 서울 기온이 9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.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난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이에 따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살도 내리쬐고 공기도 깨끗해 활동하기 좋겠는데요. 다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대기가 무척 건조하니까요.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낮 기온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. 서울 9도, 전주 11도, 대구도 11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군산 10도, 원주도 10도, 창원 11도로 어제보다 3~4도 가량 높겠습니다. 주말 내내 비나 눈잎 없이 전국이 맑겠고 1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. 일교차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. 다음 주 초반에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한번 꽃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